자, 갑오징어입니다. 씨알 큰 거고요. 이거 받으시면은 삶아갖고 드시고요. 만약에 통찜을 해서 뭐가 되겠다 하면은 흐르는 물에다가 저기 먹물 닦고 배아지 속 손가락 넣어갖고 닦고 깨끗하게 닦아갖고 물 끓을 때 15분 정도 약불에 대갖고 삶으면 먹물 익으니까 같이 드십시오. 안강망어생이 잡은 발아족입니다. 나무 상자 포함해서 21kg에서 22kg 왔다 갔다 하는데 실량은 약 18kg에서 19kg, 20kg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리고 한 상자 마리수는 400에 50마리에서 500마리 왔다 갔다 하고요. 그리고 크기는 15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. 작은 참조기입니다. 큰게 아니고. 알배기 활 암꽃기입니다. 살아있는 거예요. 방금 들어왔어요. 1kg에 4마리 반 정도 올라갑니다. 여러 생겼어요. 이거 지금 오늘 바로 냉동 넣을 거예요.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 상태에서 냉동 넣어갖고 보내드립니다. 가자미입니다.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. 심미에 9.0, 8.5kg, 시보미 8.1, 7.3kg, 준치입니다. 썩어도 준치라고 크기 차이 있고요. 회로 드십시오. 생물이니까 생물 때가 더 맛있습니다. 1.6, 1.8kg입니다. 자, 이것이 표준으로는 갯가지라고 전라도 방언으로는 쏙대기라 합니다. 가세로 잘라두고 꼴랑이처럼 자르고 자르고 쪽발이 낙하만지만 잘라갖고 토막 잘게 썰어갖고 무치면 되고 삶을 때는 이대로 삶아 드시는데 삶아갖고 드실 때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세로 잘라갖고 깝담만 좀 모두 떨어집니다. 간점입니다. 한 상자에 10mm짜리예요. 6.6kg 그리고 또 5.8kg 그리고 5.6kg 그래요. 축상어입니다. 6.12kg, 8.1kg 살짝 데쳐갖고 회로 드시고 장갈 좀 많이 해갖고 말려서 맥주 안주 술안주로 하셔도 돼요. 등태거입니다. 암치예요. 5.0, 6.1, 7kg대, 6kg대 그럽니다. 회나 초무침으로 또 말려갖고 찜으로 드십시오. 조림도 괜찮고요. 가자미입니다. 한 상자 20짜리고 생물일 때 무게가 6.5에서 6.9kg인데 요것은 대가리를 잘라불고 손관했어요. 그래갖고 말린 거예요. 받으시면 약한 불에서 구워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십시오. 자연산 민어입니다. 생물일 때 2kg 좀 넘었고요. 마리당 50에서 60cm 정도 되고요. 소금 뿌려갖고 제가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약한 불에다 구워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포장할 때제 크기가 너무 커서 꼬리 일부 잘라갖고 보내드리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. 참노어입니다. 그 횟감으로 판매했었어요. 마리당 3.5에서 4kg짜리였고요. 손관 해가지고 말렸으니까 약한 불로 구워서 술안주로 간단하시면 됩니다. 방건조 병어입니다. 제가 소금관으로 손질해갖고 잘 말렸어요. 약한 불로 구워서 드십시오. 두 종류입니다. 여기 딱 보시면은 요것은 30cm 왔다 갔다 하죠. 29에서 32cm고요. 요것은 27cm 되겠죠. 26에서 28cm로 잡을게요. 약한 불로 구워서 드시면 되고 제수용 반찬용으로 드시면 됩니다. 참조기 중에서 가장 큰한 상자에 75mm짜리입니다. 알이 차 있는데 약 70% 정도 차 있고요. 제가 소금관 해가지고 신경 써서 말렸습니다. 약한 불에서 구워서 드시면 돼요. 한 마리에 30cm 이상짜리가 있고요. 그리고 또한 마리 28에서 30cm. 그리고 또 25에서 27cm입니다. 요것은 마리당 15cm 내외입니다. 큰 씨알 아니에요. 씨알 자라요. 이것은 100에서 105마리로 판매하고 있어요. 부새입니다. 부새 조기예요. 20cm 왔다 갔다 하고요. 손관 해갖고 말렸으니까 약한 불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것은 큰 씨알이에요. 23cm에서 25cm는 이건 또 따로 판매합니다.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.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가미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.